그래서 참을 만해요. 아, 참. 오늘 신제품은 뭔가요? 들어가서 궁리해봐야겠어요. 오늘 간식 좀 넉넉히 넣어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 못 들었어? 영국에서 만든 빵은 직원들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으라고 만든 빵이 아니라고. 많이 갖다 드릴게요. 가자. 먼저들 올라가세요. 전 옆에 거 탈게요. 나중에 봐요. 네. 바꿨니? 다른 차를 운전하고 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어. 네가 좋아한다는 그 사람 차야? 어제 같이 있었니? 같이 있어 매일. 됐니? 너 참 대단한 애구나. 대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말이 바꿔질 기분이 아니야. 그럼 서준 씨, 저 역시 개인적인 문제를 남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죠. 아까 제 얘기가 마음에 걸리셨나요? 불쑥 찾아와서 어줍지 않게 참견한 거 사과드리는 거예요. 참견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남매가 오지랖이 좀 넓죠? 채운 일로 왔지만 서진우 씨에게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든. 가방은 네 차 안에 두고 왔어. 그 사람은 어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손 다친 것보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더라. 개인적인 문제? 그게 뭔데? 물어봤는데 얘기는 안 하더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야. 괜히 둘러댈 수도 있지 뭐. 서 선생 어느 병원에 다녔는지 알아? 한번 알아봐. 그건 왜? 오빠가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몇 달이 건너면 그 사람 아는 사람 나올 거야. 뒷조사하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 네가 걱정하니까 그러잖아. 그래도 그 사람 뒷조사하는 거 싫어. 그 사람도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내가 몰래 알아보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우리 채원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됐다. 너 그 사람 좋아할 자격이 있어. 나 자격 없어, 오빠. 네가 책임질 이유 없다는 그 사람 말. 오빠는 진짜인 것 같은데? 나도 그 말이 납득했으면 좋겠어. 출근이 늦었습니다. 5분 후에 회의 시작합시다. 네. 네. 직영점 인테리어 업체는 선별됐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올라왔는데요. 어떤 업체냐면 말이죠. 유진과 장인 진수인데요. 유진과 장인은 우리 가맹점 인테리어를 주로 해오던 업체이고요. 진수 인테리어는 차대리님이 추천한 업체입니다. 어떤 점에서 추천한 거죠? 제가 제안서를 검토해보니 이번 직영점이 들어설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공사를 해오던 업체였어요.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업체라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공사한 실적을 보니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던데요? 동네 설비업체의 수준이라 우리 직영점 인테리어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진수는 들러리로 생각하고 두 개 업체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러리라는 건 지나치세요, 팀장님. 솔직히 응모한 업체 중에서 진수가 가장 성실한 제안서를 보내온 업체라고 생각합니다.